자, 문제를 우리가 그 독해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주제별로 쭉 파악을 했죠. 8가지 형태를 파악을 했어. 근데 이제 그런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것보다 약간 이제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하는 게 되게 좋아요. 요약하세요라는 문장을 봤는데 이 문장은 나는 이렇게 접근했어요. 이걸 보고 주어진 문장을 나는 한번 봐.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럼 문장을 한번 봅시다. Women are more likely to blank their health problem. 여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건강을 than men, 남자보다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한다? 그것은 뭐다? 그러면, 자, 더욱더 신경 쓴다. 그것이 어떻게? 위험을 초래한다. 말이 되니? 그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여성들이 자기가 건강관리를 하니까 위험을 초래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성들이 그들을 무시한다. 더 남자보다 더 무시하기 때문에 더 이점을 갖는다. 야, 이런 개 같은 경우 없죠? 1번이나 4번 찍은 놈은 말이 안 되는 거야. 답만 보고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이게 3번으로 갔어요. 여자들이 더 관심을 많이 갖죠? 그러면 어떻게 더 이점을 가질 수 있겠죠? 이걸로 추론을 하고 바로 들어갔거든, 나는. 근데 첫 번째 문장 보니까 힌트가 바로 나와버렸어. 뭐라고? When women have a heart attack, 심장 질환을 가졌을 때, they are more likely to put off. 자, 연기한다죠? 뭘? Seeking help than men. 도움을 찾는 거, 남자보다 도움 찾는 걸 미룬다 이거지. 됐어요? 뭐 여자가 더 관리한다, 안 한다? 탑 바로 나왔잖아. 이해되지? 이렇게 푸는 거야. 다 푸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장 보니까, they related their disease. 자, 그들은 어떻게, 그들의 질병을 as being no more serious. 더욱 어떻게 심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죠? 노가 있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no more. 심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Than men did. 남자들이 하는 것보다 더. 됐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간다? 2번으로 가야 되겠지. 이해되죠? 자, 여기서 하나. did는 뭘 나타냈어? 자, 그들은 related겠지? 그렇죠. 이렇게 동사를 대신한 걸 우리가 무슨 동사? 대동사라겠죠. 대동사의 문장은 우리가 비동사를 대신하면 비동사로 써줘야 되고 일반 동사를 써주면 자, do나 did나 does로 써주는 것. 이것까지 확인해 놓으시기 바랍니다.